한 달 전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에 지역사회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 두 사건이 불과 며칠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. 취재진이 아동복지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언론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이런 소식은 평소에도 드물지 않게 들려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김성민 대표. 김 대표에겐 지난달 알려진 광주 청년 두 명의 비극적인 선택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사실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. 보통 일주일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기를 시도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오거든요.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. 한 조사에서 보호 종료가 예정인 아동 가운데 약 42%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중에선 절반이 같은 답을 했습니다.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조사에서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18% 정도만 비슷한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인 겁니다. 더 큰 문제는 자립준비 청년 가운데 연락 두절 상태가 약 20%에 이른다는 겁니다.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힙니다. 목돈은 제한적인데 설상가상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자마자 빚부터 졌다는 이야기도 쉽게 들려옵니다. 아동 양육시설 출신이라는 점을 노린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경우입니다. 막 퇴소하면 이제 좀 고아들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. 제가 제일 힘든 건 빚이죠. 빚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항상 발목을 잡죠, 빚이. 가족 갈등, 정신질환 등도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로 지목됩니다. 보호 대상인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원 대책이 생애 주기별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청년들 연령대 이전부터 조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?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이 알려진 이후 광주시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새로 나온 대책이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.